금준호. 네. 금메달 갖고 왔어요? 네, 갖고 왔습니다. 아, 진짜? 네. 그럼 나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나 자랑해도 될까요? 어, 한번 보여줘, 보여줘. 준호야, 형, 저 좀 가고 나. 어, 어디 있죠, 형? 아, 저기 저. 형, 어, 티셔츠 이쁘다. 오! 저기 와, 나 이거 메달 처음 봐. 진짜요? 어. 다음에 내 거 보여줄게. 와, 이거 진짜. 엄청 무겁다. 와. 런던 때랑 틀리다. 아, 틀리죠? 그렇죠? 엄청 무겁다. 더 무거운 거 같아. 오, 야, 이거 많이 맞아? 훨씬 무겁다. 네. 뭐 하나 줘, 하나 줘, 하나 줘. 아, 미안해, 나도. 어, 나 진짜 뺏는 생각이 있어서, 와. 이렇게. 오, 무겁다. 아니, 요번 올림픽 메달이 역대 메달 중에 가장 무겁게 만들었다고. 나 이거 걸어봐도 돼? 네. 아, 네. 아, 형, 이번 올림픽에 제일 멋있던 거, 그거. 어.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스스로 서로 선수들끼리 걸어주고. 아. 와. 자, 준호도 이런 거 못 걸어봤잖아. 네, 저도 이런 거 못 걸어봤어. 형, 준호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형, 준호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아, 맞아, 이거 해. 아니, 그거, 야, 그거 너랑 이겨 어울려. 그건 집에 있다고. 야. 오, 나 지금 약간 닭살 올라. 어, 진짜로, 저도 뭐가 센데 닭살 올라. 와. 와, 아, 진짜로 뭐가 센데 닭살 올라. 잘 어울리시는데. 아, 아쉽네. 뭐 있어 보인다. 야, 걸어줘, 걸어줘. 자기 안 걸어줘가지고. 야, 걸어줘, 걸어줘. 자기 안 걸어줘가지고 계속 기다려있자. 아, 근데 준호이랑 바뀐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, 내가 진짜... 금을 해야 되는데. 야, 난 12년도에 진짜 저거. 아니, 목이 계속 이렇게 돼, 무거워가지고. 형님, 금메달이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그, 자꾸 어, 숙이게 되지. 네, 아니지, 금메달은 그 무게를 견뎌라. 아. 근데 사실 동메달, 금메달 빛깔 차이 없다. 다 멋있다. 네, 어. 핑크 골드예요. 어, 그러니까. 어쩌면 취향에 따라서 훨씬 색깔은 이게 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. 그러니까 그만큼 금 운동에 의미가 없는 거야, 진짜. 아니, 셋 다 유부남이잖아요. 네. 네. 어, 와이프들이 있고. 네, 네. 와이프 세 명이 다, 세 분이 다 스튜어디스. 어... 아, 진짜? 근데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어요. 아, 진짜? 예, 그러니까 소개를 받고 나서 왕년에 그냥 운동 좀 했던 오빠. 아, 그래, 그렇게만? 네, 국가대표도 생활했고, 뭐, 메달도 땄다더라. 근데 자세한 거면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아까 1년 동안 쉴 때 집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는 패턴이 너무 똑같은데 그게 좀 지루하고 어,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잠 못 바라면 맨날 텔레비 보고 뭐 8시 되면 뉴스 보고 그러다가 소파에서 잠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에게 내가 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저 혼자였다면 개인전을 나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. 근데 저희한테는 이 믿음직스러운 약간 보증수표처럼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랑 같이 나가면 이건 무조건 메달 색깔은 장담할 수 없지만 메달 획득할 수 있다. 그리고 텔레비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사실 와이프에게 증명하고 싶은 그 욕심도 있었어요. 이제 와이프는 확실히 알았네요? 이제 우리 오빠가 지... 어떤 오빠인지? 어, 멋진 남편. 어, 확실히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? 네, 확실히 이제 확실히 보여줬고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르신도 이제 인정하시겠다. 보면 표정이 완전 틀려요. 형수님이 그러셨다면서요. 어. 형이 이제 막 이제 파리 올림픽 아 나 이거 올림픽 그만 이제 아시아 그만 해야 돼. 형수님 파리까지 가라고. 준호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? 와이프가. 아 일단 전화하면서 좀 와이프가 울더라고요. 아 울었어. 좀 그 저는 또 이번에 개인전 아니고 단체전만 뛰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. 부담감이 엄청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걸 걱정도 같이 했었고 대화도 많이 했었기에 그냥 딱 땄을 때 그냥 전화 통화하다가 그냥
울어가지고 아, 진짜. 좀 얘기하시죠. 저는 이제 제 와이프는 제가 개인전에 진짜 못했잖아요. 어.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격려하는. 혼나진 않았어? 그러니까. 다른 사람들 위로의 문자가 많이 왔어요. 아 괜찮다. 뭐 단체전 잘해라. 잘했는데 와이프는 성격이 어떻게 하면 꽃이다. 잘했다. 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.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제 단체 딱 뛰고 나서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연락 카톡을 딱 읽었죠.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구분길에 돌아왔구나. 역시 그래 이게 구분길이지.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말 해주고 아 진짜 멋있다. 잘했다. 고생 많았다.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저는 와이프를 못 봤으니까 여기 다 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두 달 동안 못 보면서 훈련하면서 했는데 그런 고생했던 거를 이제 와이프도 이제 저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래서 일부러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. 처음에 좀 안 좋았을 때는. 네 맞아요. 왜냐면 그런 위로 문자들은 더 많이 받을 것도 알고. 즐겨봐 이 채널.